아니 식당 너무 부자야. 야 이거 잘 돼야 되겠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손님 몇 명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좋다. 근데 분위기가 아까랑 또 다르고 저는 이것도 완전 좋은데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모센이랑 멀어져서 좋은 거죠. 근데 정면이라 더 부담스러워 지금. 세상. 네. 저는 좀 진정한 손맛을 기대해봐도 좋을 그렇죠. 시간입니다. 코셰프 요리열전 레시피의 재구성!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보양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의 대표 보양식 핵심 재료를 사용해서 저희가 한번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그런 거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재료를 각 나라의 그날의 전통 요리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재료들로 대결을 펼치게 될지 셰프님 공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영게와 그리고 인삼, 대추. 사실 대추를 식재료로 쓰는 나라가 유럽에 과연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오늘 최고의 요리를 선보일 셰프는 네 분입니다. 네 분. 자, 이 중에 네 분.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는 분 있나요? 없어. 일단 놓지 마. 우리가 최고의 셰프라고 얘기하는데. 네 분의 셰프는 바로 자, 대결을 펼칠 국가는 바로 프랑스,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야, 네 분의 셰프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야, 기대된다. 견제하기 시작해요. 완전 멋있어요. 지금 정말. 딱 거기에 서 계신 모습이. 이제 셰프 같아요. 이제 셰프 같지. 아, 여태까지는 셰프 안 같았거든요. 그냥 음식 갖고 온 것 같았었는데. 예. 먼저 저희가 드린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드실 건지 간단하게 저희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좀 만드는 음식이 이름이 다친이고 약간 좀 목금밥처럼 그런 거예요. 목금밥?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입맛에 잘 맞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프랑스 음식 찜닭 쿠쿠방입니다. 쿠쿠방이라는 요리가 어떤 거죠? 쿠쿠방은 와인 스튜, 치킨, 그럼 삼계탕 조금 비슷한 스타일. 근데 와인과 인삼을 좋아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즈벡식 삼팝. 포도잎 가루치를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쌈밥. 예, 쌈밥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식 닭볶음 인삼 라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는 거야. 라조기. 와. 자, 네 분의 요리 듣고 나니까 훨씬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보양식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탄생시킬지 네 분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 주십시오. 약간 근데 요리를 물론 맛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원래 중국 요리가 솔직히 최고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향을 잡으시는 분이 여기서 우승자가 되지 않으실까. 다 간이나 다 충분히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인삼이랑 대추의 향을 그 음식에 얼마나 어우러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입맛으로는 우즈벡 음식이 제일 땡겨요. 저는 지금 이 쌈밥이 뭔가 지금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는 우리의 입을 맞아. 저걸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사실 독일에도 이런 비슷한 요리 있는데 와인 입에, 포도 입에 고기 말고 쌀. 영국에서는 저런 쌈밥 느낌의 영국 음식 없잖아요. 아이고 또 시작이다. 다음 대결 같이 그래. 둘 라이벌 너무 다음 대결에서는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이 프로그램. 모센 형 요리 시작하니까 정말 진지해요. 네, 말 한마디 안 하고. 모센 되게 섹시해요. 허세. 지금 조금은 촛물 만드는 건가? 좀 신기하네. 물을 지금 데웠어요? 그냥 데핀 것 같은데요? 샤프론. 아, 진짜
진짜 셰프하면 많이 쓰나 봐요. 이게 여자들이 먹으면 피부 좋아지고 얼굴 이쁘지고 애다 이쁘게 나와요. 아. 여기 중국 컨에 또 저 칼. 칼. 어, 나 저 칼 진짜 좋아요. 근데 못 써놓은 거예요. 저기 채소를 저 칼로. 칼질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칼질은. 우리만은. 이건데. 이렇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어, 조심스럽게 무섭다. 하시는데. 아니, 진짜 닭을 저렇게 분리, 다리 다 했구나. 이 닭에 그 뼈만 발라서 살만 쓰려고. 아. 야? 뭐 튀긴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아니, 배포 이게 안 익었어. 어,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다 익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볶을 때 익을 거예요. 아~ 지금 다 익어버리면은 식감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아, 신기하다. 살짝 튀긴 다음에. 불은 결국은 이걸로 끝나더라. 그쵸. 은근히 조리고. 식재료가 오래 있으면은 영양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올해 조리는 그레고리 뭔가요? 프랑스랑 중국 음식은 정말 조리법부터가 거의 대조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중식은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면이 더 강하고 아~ 프랑스는 좀 더 섬세하고 여성적인 면이 더 강한 것 같고. 아, 근데 진짜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꼬꼬뱅은. 야, 이제 슬슬 덥네요. 네. 역시 프랑스 요리는 섬세하네요. 네. 그레고리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섬세하네요. 진짜 섬세하네요. 멋있다.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모센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걔랑 손이 빨라. 아, 손이 빨라요. 손이 안 보일 정도 할 수 있는데. 아, 너 안 보여. 손이 안 보여. 그다음에 이게 아니, 진짜 왜냐 바빠 이쪽은 이걸 하면서 저걸 타지 않게 지금 불이 저기 저게 지금 한국 전통 그 엄마 손맛이죠? 어 진짜네 아, 손맛을 지금 시연하고 계신 거예요? 익숙한 손맛 진짜 엄마 손맛 아빠 손맛 아이 아 저걸 저렇게 칠해가지고 손으로 원래 손으로 하면 더 맛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엄마, 손맛. 엄마 손맛 대신에 익숙한 이거 손맛. 엄마한테 배웠어요. 아, 어 익숙한 손맛으로. 오. 근데 또 싼다 싼다 싸 벌써 싸? 아 밥을 하고 싸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익히는 거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연잎밥 같은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잎밥 뭐 대통밥 아니면 모시로 싼 밥 이런 걸 다. 비슷한 음식인 것 같은데 정말 포도잎 자체도 맛있어요. 그게 향도 특유의 향도 있고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가 벌써 가? 제가 포도잎 좀 갖고 와. 포도잎 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쌌을 때 완성된 것도 맛이 있겠지만 포도잎은? 이게 원래 우리 이 맛을 안 봤으니까 포도잎 몰라요. 몰랐으니까 조금 훔쳐가겠습니다. 그 포도잎을 어디서 구매해? 갖고 오신 거래요. 우리 집 마당에서 그렇죠? 와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딱 친구 통해서 보내. 아, 이게 그냥 먹어. 대단하다.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포도님? 네, 그냥 먹어. 근데 그냥 먹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안 먹어요. 어머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쎄? 쎄? 약간 쎄? 어때? 먹어요? 아, 가져. 딱 가져. 심심. 아니 쎄진 않아요. 아니 장아찌 같아요. 맛있는데? 우리 진짜 깻잎이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명이나물 우리 명이나물 싸 먹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와 아, 이거 신기하다. 정성스럽다. 우리 엄마 같아. 너무 단아하셔. 저거 싸고 있는 모습이. 엄마 나 오늘 소풍 가게 도시락 싸줘. 말하면서 엄마가 알았어. 기다려봐. 하면서 싸주시지. 예쁘게 싸. 약간 옆모습도 약간 엄마 같이 저렇게 생기신 어머님 계세요. 어, 예. 중성적인 그 어머님들 있으시잖아요. 머리 짧게 하신 어머님들. 자. 아, 노란색 진짜 예쁘네요. 약간 이런 쿠스쿠스 같아요. 쿠스쿠스.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 알았어요. 스페인의 파에야도 아, 샤크란 들어가서 노란색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약간 파에야 같은 그런 파이야, 느낌 들죠? 예. 카레 들어가서. 아, 근데 냄비에 바로 올리시네요.
저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식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음식에. 바닥에 누룽지도 있고 계란도 들어갔고 닭도 들어갔고 정말 식감적으로는 모든 식감을 갖춘 그런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셰는 다 해서 그거 반만 하면 끝이에요? 끝! 와. 아까 얘기했잖아, 손이 빨라. 아 지금 저것도 지금 빠른 척하고 있어 지금 저것은 아 그 막 개인기 다 했잖아 뭐 냄새 얼마나 크다고 그걸 예, 계속 하고 예. 원래 내가 두 개 이렇게 와 진짜 와. 아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향긋한 냄새들로 자 이제 모셰는 설거지 거리 만들고 있어요 자 이제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나요 이 시간에 어디 갔어 얼음 어디 갔어 얼음 어디 갔어 얼음 안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얼음이 갑자기 왜 밥을 멀쩡하게 하고 얼음을 왜 꺼내죠? 디저트로 빙수 만드나요? 어, 물을 담아서 이거. 어, 저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인데. 아! 왜 그랬을까? 왜? 어, 퀴즈까지 내는 여유. 왜? 빨리 온도 떨어지게. 아니, 이게 밥 이렇게 뒤집을 때 제대로 모양 안 나와. 아. 이게 놈이요. 작아져야 되니까. 온도 떨어지게. 어, 이제 굽는다. 어, 저기 이제 꼬꼬뱅에 들어갈 닭을. 아 미리 구워서 나중에 넣는군요. 달리는 팬프라이어 인삼이랑 같이. 아 인삼이랑. 아 향을 입히는 거죠. 그렇죠. 아 구이를 같이 해가지고 넣는 거. 도와줄까? 향을 죽인다는 느낌보다는 향을 구우면서 좀 더 살려서 닭에 입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진짜 끝났어? 향 진짜 끝났지. 너무 빠르네. 그렇죠.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해줘야지. 아 무슨 어떻게 너무 어떻게 좋아. 물 마셔 또. 와 진짜 여기서 타진. 어. 이것만 맛있으면 끝나는 거야 진짜. 끝났어 이제. 멘트, 집에 가도 되다. 멘트 돼. 어. 섹시해. 물 먹는 거 봐. 얼마 섹시해. 아. 얼마 섹시해. 아. 얼마 섹시해. 야 이제는 근데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다들 뭔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저기 저렇게 도와주다가 자기 밥 탄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옆에 뭐 소금 이런 거 넣으려고 입으러. 조심. 어 저 불 힘 많이 없어. 제일 빨리 끝났어. 제일 늦게 했는데. 어? 뒤집었다. 모세 뒤집었어요. 정말 그게 뒤집어졌을까요? 약간 김치볶음밥 같은 느낌. 자, 네 분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저희에게 요리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와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시식을 하나씩 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쌈밥. 이게 제일 기대돼. 저도 쌈밥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 쌈밥 너무 맛있어. 내가 상상한 거랑 완전 다른데? 행복한 표정. 와. 담백한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돌리네. 아 궁금해. 당겨서 요거라도 나조기 완전 대박. 나조기 완전 대박. 완전 부드러워요. 그게 완전 산동의 맛이. 아... 산동의 맛이 맞지? 이게 누룽지는 대로 먹어야 돼. 어 미안해. 나 이거 맛있어. 자극적인 맛이 아니에요. 모센 먹은 거는 어때요? 그거는 냄새는 조금 찜질방에서 들어가는 냄새 그런 거예요. 왜 찜질방 냄새가 음식에서 나요? 한번 이거를 인삼이랑 같이 먹어봐야겠다. 아까 소스를 너무 정성스럽게 하셨는데
닭은 정말 서양 음식 같다. 맛있는데? 맛은 근데 이게 제일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자 나왔습니다. 자 글로벌 꽃미남 셰프들의 자존심을 건 첫 번째 네. 대결 최고의 요리로 어떤 것이 선정이 됐는지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저희의 네. 국제식당 저희 이제 손님과 셰프들의 개인적인 선호도라는 걸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과연 포도님까지 보내라 그래가지고 만든 보람이 있네요. 이야, 상상하셨어요? 만드는 동안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만드니까 걱정했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결과를 보면 잘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맛있었어요. 저희 국제식당에 첫 번째 메뉴판에 네. 등재를 하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이스칸의 포도잎쌈밥 갈룹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